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만나는 지금 이 순간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시간이라는 걸 보고 싶었어, 보고 싶었어, 이렇게라도 만나길 기다렸어. 잠시 후면 별들이 쏟아지고 깨어날 거야. 내일 밤에도 우리 여기서 만나. 못다한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. 어느 날 타임머신이 발명된다면 1991년으로 날아가 한창 잘 나가던 30대의 우리 아버지를 만나 이 말만은 전할 거야. 아버지 6년 후에 우리나라 망해요. 사업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. 차라리 잠실 쪽에 아파트나 판교 쪽에 땅을 사요. 이 말만은 전할 거야. 2013년에 60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죠. 남들처럼 용돈 한푼못 들이는 아들 놈은 힘내시란 말도 못해요. 제발 저를 너무 믿고 살지 말아요. 쓸모없는 딴따라가 될 거예요. 못난 아들 용서하세요. 어느 날 타임머신이 발명된다면 1990 년으로 날아가 아직 건강하던 30대의 우리 엄마를 만나 이 말만은 전할 거야. 엄마 우리 걱정만 하고 살지 말고 엄마도 몸좀 챙기면서 살아요. 병원도 좀 자주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 말만은 전할 거야. 쓸모없는
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만나는 지금 이 순간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시간이라는 걸 나 알지만 만나길 기다렸어. 잠시 후면 얼굴이 쏟아지고 강물이 솟구치고 꿈에서 깨어날 거야. 내일 밤에도 우리 여기서 만나 못다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. 잠시 후 별들이 쏟아지고 강물이 솟구치고 꿈에서 깨어날 거야. 내일 밤에도 우리 여기서 만나 못다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. 보고 싶어.